이 김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재료 하나하나 만들기 귀찮은 귀차니스트들에게 추천하는 김밥이에요. 어묵, 당근, 땡초만 넣고 볶음밥 스타일로 만드는 게 원조지만 아들을 굶길 순 없으니 어른아이과 함께 만드는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. 색은 알록달록할수록 보기에 좋으니 냉장고 속 애호박과 파프리카도 함께 다져주었어요. 아들이 먹을 수 있는 재료부터 양념 가능해서 볶아줍니다. 다져놓은 재료 모두 볶아주기만 하면은 거의 다 끝났어요. 재료가 다 익으면은 밥도 넣어서 같이 볶아줍니다. 아들이 먹을 만큼만 덜어낸 후에 청양고추 투하. 어른들 거는 간을 조금 더 추가했어요. 자세한 레시피는 본문에 남겨둘게요. 한쪽에서는 김밥이랑 같이 먹을 어묵탕도 끓여줬어요. 10분만 끓이면 완성! 이럴 때 아주 딱이죠? 김 위에 밥을 펼쳐 눌러주고 손끝에 힘을 줘 꾹꾹 눌러 말아줍니다. 재료가 흘러나올 일이 없으니 정말 쉽게 말수 있어요. 얼음 김밥은 김을 세로 방향으로 놓고 좀더 두껍게 말아줍니다. 김 끝에 물을 묻히면 더잘 붙어요. 김밥과 카레에 참기름 쓱쓱 발라서 인치님들한테 인사도 한번 하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. 요 앙증맞은 사이즈의 회오리 김밥. 접시에 예쁘게 쌓아서 통깨 듬뿍 뿌려주면 끝. 야채 감별기인 저희 아들도 정말 맛있게 먹은 김밥이랍니다. 다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